4월 3일 북한 괴뢰군 미국 15대 특이한대가 자유를 찾는 극적인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대한의 품 안으로 귀순해 왔습니다. 동해안 속초 남방 대포리 비행장에 착륙한 북한 괴뢰 공군 소위 정낙현군은 이날 원산 상공에서 연습 비행을 하다가 기술을 나무로 돌려 비행 도중 북한 괴뢰 제트기들의 추격을 받아가며 구사일생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것입니다. 작년 24세의 정소비는 북한 괴뢰들은 지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군 조종사에게는 연애할 자유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 실정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낙현 군에게 상금 1천만 원과 훈장을 수여할 것이며 그가 희망하는 대로 모든 편의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